제가 최근에 산 것 중에 이건 진짜 잘 샀다고 셀프 칭찬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애플워치입니다. 예전부터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드디어 샀습니다. 오늘은 애플워치 유저뿐 아니라 사면 잘 쓸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애플워치 추천 기능과 유용한 워치 앱, 앱 중에서 리뷰해드릴게요. 시계, 통화, 문자나 카톡 메시지 확인, 그리고 건강 관리까지. 사실 애플워치는 기본 기능만 잘 써도 본점 뽑는다고 하잖아요. 먼저 제어 센터에 있는 아이폰 찾기. 네, 이렇게 핸드폰 어디 뒀는지 자주 깜빡하는 분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인데요. 저는 이거는 몰랐는데 어두운 곳에서 찾을 때는 핑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폰에서 플래시가 반짝거린대요. 저만 몰랐던 건가요? 그리고 요즘 QR 체크인이 필수인 곳이 많잖아요. 애플워치에 QR 체크인 단축어를 등록해놓으면 핸드폰을 꺼내지 않고도 간편하게 QR코드 인증을 할 수 있어요. 단축어 등록 방법은 아이폰에서 해주면 되는데요. 일단 사파리에서 네이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면 홈 화면 상단에 QR 체크인을 눌러주시고 아래 내보내기 탭에서 URL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다시 단축어 앱으로 돌아와서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 동작 추가, 웹 아래로 쭉 내려가서 URL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URL 안에 복사해둔 링크를 붙여넣으면 돼요. 단축어 이름은 QR 체크인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단축어가 생성되고요. 누르면 바로 QR코드가 나오죠. 물론 아이폰 자체에서 쓰기에도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요. 우리는 워치에 들어가서 단축어를 눌러주면 짠! 이렇게 연동된 거 보이시죠? 근데 화면이 워낙 작아서 그런지 인식이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애플워치를 차고 있으면 마스크를 끼고도 페이스 아이디 잠금 해제가 가능해졌어요. 지난주에 출시한 iOS 14.5 베타 버전의 기능인데요. 일단 정식 업데이트가 아닌 개발자용 베타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전에 신중하게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버그가 생길지 장담할 수 없어요. 먼저 사파리에서 베타 프로파일스를 검색해서 들어가면요. iOS 14.5 베타 프로파일 다운로드 보이시죠? 눌러주시고요. 프로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나면 설정에서 프로파일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설치하기를 누르면 제시동이 먼저 되고요. 제시동 되고 나서 iOS 14.5 개발자 베타를 설치합니다. 이 과정을 애플워치도 동일하게 해주면 돼요. 아까 들어갔던 링크에서 watchOS 7.4 베타 프로파일을 다운, 설치, 애플워치, 제시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자, 모든 설치는 끝났고요. 아이폰 설정,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에 unlock with 애플워치라는 기능이 생겼을 거예요. 활성화해주고 이제 마스크를 써볼게요. 됐어! 원래는 마스크 썼을 때 얼굴 인식이 안 돼서 암호 입력 화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바로 열리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워치를 꼭 손목에 차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 핸드폰에 잠금 해제를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열릴까요? 바로 열린다. 네. 그렇습니다. 손목에 찬 애플워치가 폰이랑 가까운 곳에 있으면 열리게 돼요. 내 주인님 얼굴이 맞는지 얼굴을 인식하는 원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잠금 해제를 했을 때 워치에 진동과 알림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때 락 아이폰 버튼을 눌러서 다시 잠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화면이 되게 빨리 꺼지기 때문에 이걸 잠글 시간에 그냥 폰을 뺏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리뷰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기능이 참 많네요. 애플워치 앱에서 손 씻기를 들어가면 사용자가 손을 씻는 동안 애플워치가 이를 감지하고 20초 타이머를 시작한다고 나오는데요. 손을 비비고 있으면 워치에 화면이 켜지고 카운트가 시작돼요. 근데 이게 인식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미 한 20초 씻었는데 그제서야 작동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다 씻고 나면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도 해줍니다. 애플워치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줄 애플리케이션도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멤버십 위젯입니다. 아이폰 멤버십 위젯 앱에 멤버십 카드를 등록해두면 애플워치에도 자동으로 연동이 되고요. 이렇게 위젯을 눌러주면 손쉽게 적립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음악 인식 앱 샤잠입니다. 요즘 카페 가면 어찌나 선곡을 잘하시던지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샤잠에 검색해주면 오, 바로 나온다. 하나 노래네요. 인식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훌륭한 편이에요. 폰이 가방에 있을 때 꺼내서 네이버 앱 켜고 음악 검색 누르는 시간 동안 노래가 끝났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정말 좋네요. 세 번째는 지하철 시간입니다. 이것도 아이폰 자체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앱인데요. 워치가 있으면 더욱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내가 자주 타는 역을 즐겨찾기 해두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몇 분 남았는지 폰을 꺼내지 않고도 볼 수 있으니까 출근할 때 너무 좋아요. 특히 늦어서 뛸 때 짱이에요.
마지막으로 애플워치 쓸 때 운동 기능은 꼭 써봐야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운동과 안 친하다거나 이건 그저 예쁜 팔찌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왕 비싼 돈 주고 산 거 만보기 앱 정도는 깔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헤드미터 앱인데요. 걸음수를 알려주는 애플 건강 앱과 달리 걸음에 해당하는 키로수가 얼마인지도 알려줘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직관적이어서 보기 편하더라고요. 저도 나만 애플워치 없어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꿀 기능을 소개하는 시간까지 가지게 된대요. 물론 써보면서 아쉬운 점도 많고 좀 더 유용하게 쓸 순 없을까 여전히 고민 중인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말 예쁜 팔찌라는 거.